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오늘 이렇게 국가 비상 긴급 기도 성회, 또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회개 대각성 집회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함께 참여하게 돼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도는 항상 중요했지만은 이 교회와 나라의 명운이 걸린 아주 중요한 해가 됐어요. 그래서 아마 비상사태다. 맞습니다. 여러분, 나라도 비상사태고 교회도 비상사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급박한 상황으로 몰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주 지역에 우리 박 목사님께서 이를 앞장서셔서 이를 감당하는데, 여러분 이 금년에 예수 이름으로 승리해야 됩니다. 여기 말씀대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담대한 주의 종과 교회가 많지를 못합니다. 왜? 너무 지금 시대가 힘든 시대를 만났어요. 예배드리기도 힘들고 나라 사랑하는 것도 힘들고 이 세상의 세력이 얼마나 예수님 시대하고 똑같아 지금요. 모든 세력들이 정치, 종교 세력, 사회, 언론 다 합쳐서 뭔가 하면 예수님을 대적했듯이 이 오늘날 시대가 아주 그냥 예수 그리스도 교회를 그렇게 싫어하고, 여러분 요즘 교회 나가면 뭐라 그럽니까? 아직도 교회 가느냐 한다니까. 얼마나 지금 언론이 편향되게 얘기를 해서 이 교회가 이 대한민국 건국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또 이 나라가 발전하는데 큰 역할을 했는데, 지금은 전부 나쁜 것만 내세우고 해서 어르신들은 자녀들이 가지 마라 그러고 애들은 엄마 가지 마라 그러고, 여러분 이런 급박한 시대를 만나서 이렇게 이 광주 지역에서 기도회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지금 굉장히 지금도 어렵지만은 앞으로 2022년도 선거가 끝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겨날지 지금 아주 긴장하고, 지금 코로나 이전 시대가 이후 시대가 다르다 그러는데, 여러분 그게 아니고 2022년도 선거 끝나고 나면요 완전히 세상이 새로운 시대가 열릴 수도 있습니다.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와 믿음의 사람에게 좋은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 진짜 뭔가 하면 힘든 상황이 올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은 변화되고 새롭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드느냐, 이게 다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봅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기회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어려움을, 한 2년 정도 되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지금 어렵게 하지만은 이 일을 잘 감당하게 되면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도 여기에 이 광주 안디옥교회 목사님 말씀도 듣고 또 여러분들 얘기하는 것도 듣고 했는데, 이 광주 지역의 이 안디옥교회가 여러분 금년에 살아나야 됩니다. 안디옥교회가 하나님이 이거 말씀을 주셨다고 얼마나 많은 분들이 얘기하고 또 목사님도 말씀했지만은 성경을 보게 되면 요셉도 하나님께서 이미 꿈을 주고 다 줬지만은 그 과정은 대단히 힘든 어려운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 금년에 지금 1월 달인데 여러분 이곳에서부터 뭔가 하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사람이 변화되어야 돼요. 어떻게 돼야 되느냐, 여기 있는 대로 환난에 두려워하지 않고 이게 앞장서는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앞장선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앞장선다는 것은 뭔가 하면 언제든지 이 최전선에 서서 이 나아가는 주의 종과 교회이기 때문에 공격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또 많은 은혜를 부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안디옥 교회와 또 목사님이 일어나야 될 것인가? 예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말씀이 깨달아져야 된다고 보는데, 이런 어떤 어려움을 통해서 에베소 4장에 있는 말씀처럼 지금까지도 여러분들이 참 여기에 목사님이 교인 몇 명하고 개척하셔서 이 큰 이 건축 교회 예배당과 또 이 주차장 이거 대단한 거지만은 여러분, 앞으로 이번에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이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고 승리하게 되면 이거는 뭐 여러분 대한민국이 사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 해야 될 것인가? 뭘 우리가 해야 이게 감당할 것인가 했을 때, 제일 소중한 게 하나님 얼굴을 구하면서 기도하면서 주님과 연합이 돼야 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 얼굴 구한다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연합해야 돼요. 주님과 연합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뭔가 하면 믿음의 사랑과 연합해야 됩니다. 지금 얼마 여러분 뭐 목사님도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이 광주 안도교회 나간다 그러면 다들 아휴 꼭 그거 가야 되느냐 이렇게 하면서 지금 있는 사람도 떨어진다는데, 여러분 교인 간에 가족 간에 예수님 안에서 연합하는 데 힘을 쏟아야 됩니다. 연합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가정을 지켜주고 일으켜주고 나갔던 사람 돌아오도록 하나님 역사하도록 힘을 모아야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지금 주의 종들이 와서 이 교회에 힘을 주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힘을 하나님이 다 아시고 앞장서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여러분. 어디든지 앞장서면 힘듭니다. 많은 비난도 받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진짜 진정한 이 교회 회복을 위해서 또 교회 신앙인들의 본질, 이 비뚤어진 이런 시대에 말이죠, 교회가 바로 가야 된다고 얼마나 지금 애쓰시고 힘쓰시는지 모릅니다. 그리고는 뭔가 하면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에베소 4장에 있는 말씀처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도 보세요. 얼마나 뭐 대한민국에 많은 분들 여러분 모시고 어떻게든지 간에 이 주의 종들과 연합해서 교회를 살리고 또 나라를 살리려고 애씁니까 여러분? 앞으로 이런 운동이 곳곳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자기 혼자 하는 시대는 지금 힘들어요 여러분. 서울에서 혼자 하고 열심히 또 경기도에서 부산에서도 하지만 여러분 많은 분들이 연합하고 힘을 모아야 이 난국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소중한 게 광주 안디옥 교회가 지금 일어나야 되는데, 여러분 다른 사람 믿음의 사람 보면서 성경 말씀대로 남을 아끼는 마음이 생기도록 기도 열심히 하면 눈이 열립니다. 가정에서도 부부간에도 남을 아끼게 돼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부족한 게 보이지만은 그거는 인간적인 눈이고, 가족들 안에도 귀 여기는 마음, 교회 안 나와도 귀 여기는 마음이 생겨야 됩니다. 그래야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합력하고 힘을 모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기가 여러분 지금 앞장서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있고 또 해외에 있는 분들도 얼마나 이 광주 안디옥 교회와 이 목사님 박 목사님 일어나도록 막 애쓰시는 분 한두 명 아니에요 여러분. 왜? 공격을 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어려움 당해요. 그래서 이거는 힘으로 농으로 육체적으로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도록 힘을 쏟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금년에 얼마나 여러분들도 뭐 참여하기도 힘들겠지만은 여러분 이 어려움을 이겨내게 되면 여러분의 후손
천대까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어려움을 잘 견뎌내시고 그래서 마음을 넓혀야 됩니다. 가족들에 대해, 성도들에도. 그리고는 뭔가 하면 역량을 길러야 돼요. 어떤 역량을 길러야 되느냐? 도울 수 있는 역량을 길러야 됩니다. 이 어려울 때 나만 사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남을 도울 수 있는 마음. 목사님도 그런 말씀 약간 비쳤는데, 역량이 있어야, 믿음이 있어야 돕지. 여러분, 돈 있다고 돕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을 찾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일어나게 하시고. 그리고는 뭔가 하면 이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의 모습, 신의 성품을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믿음으로만 이렇게 지금까지 뭘로 세상을 이긴다 하는데, 거기 보면 넉넉하게 이기려 그러면 이 믿음의 덕을 사야 한다 했어요, 여러분. 덕을 쌓는다는 것은 유익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유익해야 돼요. 어디 가든지 간에 여러분 칭찬하고 해서 유익한 사람이 돼야 여러분 하나님 나라 넉넉하게 들어가고, 거기에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기도 열심히 하고 뭐 하는데 이게 참 남의 역점 잡고 건드리고 이렇게 하면 덕이 없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이 얼마나 어려운 전쟁터에서 뭔가 하면 여러분 이겨내기 어려워요. 그래서 덕을 쌓는 마음을 달라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면서 살려주셨는데, 주여 나도 내가 죽고 하나님 가족들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하나님 이 나라도 살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마음의 소원을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는 뭔가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분별력. 지식이라는 게 분별력. 하나님이 지금 뭘 원하시는지.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보세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지만 천 몇백 명이 목사님들이 뭐 이상한 사람. 우리가 볼 때는 영 아닌데. 입만 벌리면 거짓말 하는 것 같은데. 아니, 그 사람이 지도자로서 여러분, 그 왜 그렇게 했어요? 그분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 신앙생활도 여러분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덕이 있고, 그 다음에는 뭐가 뭔지를 알아야 되지.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이 교회가 살고, 여러분 교회가 살아야 나라가 삽니다. 나라가 살아서 교회도, 물론 뭐 나라는 이 집에 기둥과 한 가지인데, 여러분 지붕 기둥 무너져버리고 집 무너지면 교회도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 내용은 이 교회가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변화되고 새롭게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서 이 큰 어려움을 허락한 줄 믿습니다. 그 변화돼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분별력을 하나님 달라고 자꾸 기도하고. 이제 지식인데 말이죠. 그 다음에 절제하는 마음 들어가고. 아무리 그래도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여러분 참을 때는 참아야 됩니다. 하고 싶죠.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왜? 눈에 보이잖아요. 그래도 절제하고 그 다음에 인내하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역사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 인내, 여러분. 인내.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내 가정에 저 자녀가 변화되고 남편도 변화되고, 주여 이 세상이 변화되는 것도 하나님이 역사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 기도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게 그게 인내하는 사람입니다. 인내심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이번에 이렇게 집회 참여하는 분들은 하나님이 인내의 은혜와 은사를 부어준 줄 믿습니다. 계속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오시면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가 확 살아나고, 아멘. 여러분 교회가 살아나려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야 됩니다. 가정이 살아나야 돼요. 가정에서 막 서로 합력하고 힘을 모으고 막,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고 참 형제 사랑에다가 사랑을 덜했는데 여러분, 그래서 사랑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여러분 이게 교회가 말이죠, 무슨 무장투쟁해서 이걸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역사해달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참 사랑하는 마음, 넓은 마음 달라고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많은 교회들이 전국에서 이런 교회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여러분 이 광주 지역이 제일 소중하고 제일 힘들고 어렵게 전쟁의 와중에 계십니다. 하나님도 아시고 사람도 다 알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일어나고 또 서울에도 애쓰는 분들도 있고 경기도에도 있고 뭐 곳곳에 부산도 있고 다 여러분 다 알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모든 하나님의 교회와 주의 종들이 일어나고 협력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 뱀과 정갈의 세력이 무너집니다. 합력하고 힘을 모아서 이 어려운 때 여러분 승리의 계가를 부르고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하나님이 나와 내 가정을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 승리하는 그날 이미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믿음으로 나가면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꼭 승리하고 가정의 기쁨이 넘치고 내 인생의 소망이 넘치고 여러분 이 금년에 하나님의 큰 역사를 경험하고 놀라운 하나님이 회복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꿈을 가지고 여러분 야, 그 어려운 때 내가 참 그 광주 한대교회를 다니면서 참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살려주셨구나. 내 가정을 살려주시고 이 교회와 이 광주지를 살려주셨구나. 그렇게 여러분 간증하는 좋은 때가 올 줄 믿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종들과 교회들마다 하나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몸찢어 피 흘리시사 죄와 저주를 담당케 하시고 하나님이여 교회를 통해서 가정을 살려주시고 또 이 나라 민족에도 얼마나 은혜와 복을 주셨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런데 이런 참 교회와 주의 종들과 믿음의 사람들이 오직 예수 십자가 붙들고 참으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덕을 세우고 하나님이여 분별력을 쫓아 인내하면서 사랑으로 살지 못해 하나님께서 이 큰 어려움을 허락하시면서 변화되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그 와중에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교회도 살고 이 지역도 살고 대한민국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여 박용호 목사님과 이 광주안대교를 통해서 지금 앞장서서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늘 문을 열어주시옵고 응답하셔서 이 금년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승리를 경험하는 종과 제단 되게 하여 주시고 이곳에 떠나드는 하나님의 사람들, 주의 종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힘을 모아 합력해서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무엘상 7장에 그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블레셋이 무너지고 새로운 시대가 열렸듯이 인본주의고 세상적인 세력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는 축복의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